안녕하세요. 게임 직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직먹 아니죠. 부먹하고 있는 모탈 컴뱃 1 새롭게 추가된 월맵 그리고 관련으로 열린 시즌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 게임을 정말 직먹 부먹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신 캐릭터 나오면 막 그 주에 막빡 하다가 아유 홈랜드 언제 나와? 이러면서 홈랜드 그러면서 탁 식어요. 일단 추가된 캐릭터는 얼맥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즌 두 번째 폭풍의 시즌 그죠? 인베이션에서 이제 새로운 시즌 보스를 만나서 꺾고 거기서 스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관련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시는 건 페이탈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렙타일을 불러서 또 쪼개버려야겠군요. 불쌍해 죽겠어요. 오우, 피스메이커, 옴니맨. 자, 얼맥은 여기 있습니다. 얼맥, 그 다음에 녹색이라는 이유로 매번 불쌍하게 당하는. 지금 이제 새롭게 추가된 친구, 이제 자네키이지. 그죠? Dead sexy. 아, 저기는 뭐 대충 아무거나. 조금 잘 보이는 페이탈리티가 잘 보이는 스테이지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거는 초반에 쉐이더 하는 데가 좀 오래 걸렸어요. 자, 이게 미드레이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중앙인데. 요거예요. 아, 그 공개됐던 거죠? 그죠? 어휴, 고기 덩어리를. 뭔가 신기해요. 그 모탈 컴뱃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뒤로 나오는 캐릭터들의 피니시가 계속 신기하죠? 자, 요렇게입니다. 요 코멘트도 같이 첨부해 둘 테니까 이것도 보시고. 어이구, 씨. 이야, 영혼을 쪼개서 먹었어요. 오, 인상적이에요. 좀 놀랐어요. 영혼을 쪼개서 먹을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모탈 컴뱃 시리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캐릭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후반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피니시가 조금 신기한 경우, 조금 좀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영혼을 쪼개서 먹는다는 건 신선했습니다. 우선 그 시즌에 가서 시즌에 나오는 스킨이나 이런 거 일부러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얼맥의 어떤 주요 기술들을 확인하고 그 클래식 타워, 공략, 그 다음에 엔딩, 그리고 이제 인베이전 그 시즌 이번 거 관련된 영상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아이템. 오이, 잠깐. 시즌 아이템 한번 볼까요? 아, 이번에는 폭풍의 시즌입니다. 대부분 그 관련돼서 보면 아까 이제 홍랑호나 라이덴 쪽에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아치형 성광. 오. 야, 이거 인상적인데?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의 신. 오이. 그래도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가 24기가 정도 돼요. 매번 업데이트가 그 정도 돼서 모탈 컴뱃은 깔아놓으면 용량이 뭐 무한 증가하고 있어. 자, 우리 쿵라우. 어우, 전기 특집이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추가된 캐릭터 중에서 이런 캐릭터들은 시즌 아이템이 없어요. 그 컴팩팩에 포함된 캐릭터는 시즌 아이템이 없습니다. 야, 이거 이쁘긴 한데 어? 팔레트 색깔놀이. 오. 오, 이거 좀 멋있는데요? 랩탈. 랩탈 이거 약간, 요 느낌 별로, 저는 좀 별로예요. 저 기본 스킨에서, 그렇죠. 이렇게 빼야 이쁘죠. EP 스킨, 음? 저도 이 스모크는 이 버전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죠? 어, 요건 나쁘진 않네. 자, 우리 이녀 3인방. 저이 머리 스타일 좀 바보 같아요. 오, 그렇죠. 와, 대왕의 수뇌. 오, 이야, 뭔데요? 자, 밀리나. 약간 밀리나가 전체적으로 약간 떡진 느낌이 조금 떠요. 하나에 비하면. 자, 이번에 미녀 3인방은 여기야. 신델로 가야죠. 아니야, 아닙니다. 따냐, 아닙니다. 오. 이번에 이제 신델은 사실은 뭐 그냥 기본 스킨에 팔레트 색만 묻은 거 형태네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그래도 타냐도 봐주자고요. 아, 오이콩. 무서워요, 이건. 아, 우리 깡총도 이번에는 땡숭도 이번에는 품이 아니라 그냥 단순 스킨만 나왔어요. 일단 키워드 자니 케이지도 그렇겠죠. 오. 이야, 약간 슈퍼히어로 같아요. 그죠? 번개쓰는 역시 쟈니 케이지, AD 킬러. 아이, 멋진 캐릭터예요. 정말 시대의 한 축입니다, 쟤. 또 다른 미녀. 연기를 못한다는 욕을 먹고 있는 이타라입니다. 이타라도 이번에는 단순 스킨. 왜냐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즌 주인공이기도 해서 그때 많이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조금 매번 약간 찬밥 신세. 역시 켄시도 아직 찬밥. 어떻게 보면 시즌들은 대부분 아마 캐릭터 하나에 맞춰가지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이거 동네 상인. 이집트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짝을 보자. 좀 이상한데? 자, 나머지는 이제 그런 느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오, 디셉션하고, 오, 배들러 얼라이언스, 판치, 뭐 이런 거 나왔네요. 아니, 보여줘야지. 어, 오케이. 이야, 진짜 그때 퀀치잖아. 오, 야, 프리미엄 아이템. 디셉션. 우와, 이거 진짜 똑같네. 야, 이거 프리미엄 상점들은, 어우씨, 좀 땡기는 게 많아요. 오니 학살자. 오케이. 자, 일단 요 정도의 아이템들이 추가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잠깐 배우기에서 연습으로 가서 기술 몇개좀 확인하고 그 클래식 타워로 넘어가죠. 아까 페이탈 디트로 만났던 그 사람.
좋습니다. 잘 보이는 데로 가자. 기존의 캐릭터들의 어떤 대화신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재밌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스메이커나 옴니맨 같은 캐릭터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대사도 재밌고요. 자, 역시 고추사냥. 오. 원투 되겠죠? 그렇죠. 쓰리.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좋고 판정이 빠르네요. 자, 그러면. 와, 데미지가 너무 센데? 홍콩버그가 옴니맨 수준인데? 어휴. 야, 기술은 쉽다. 기술은 쉬워. 와. B. 조금 판정이 빨랐으면 엄청난 사기 기술이 됐을 텐데. 이것도 좋고요. 자, 우선 그러면 이제 기술 목록에서 XYA네요. 하단. 아, 하단 좋다. 아, 이야. 우와. 야, 밥기라니, 오이씨. 자, 그 다음에 YXY에요. 뭐야. 공격은 느린데, 대놓기 식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원, 투, 쓰리. 야, 지난번 이제 피스메이커가 상급자 캐릭터로 나와서 요번 거 얼맥은 조금 적당히. 와, 이거 씨. 이게 기본 공격이야. 야,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지? 자, 그 다음에. 야, 좋다. 공격이 빨리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한데 대놓기가 좋은 캐릭터라. 자, 그 다음에. 기술이 전체적으로 느려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이런 식으로 대놓기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AB. 맞네, 대놓기. 아, 근데 얘는 보수전에서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콤보 넣기가 자, 일단 가보죠. 아니,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 공격이 너무 느려요. 기본적인 걸로 해서 Mac Daddy. Janet Cage. 이제 패치, 지난번 패치 이후에는 미러전이 무조건 필수가 됐죠. 아, 확정이에요. 보스 전에.
이제 여기서 대사도 들어갔고. Deceived as to whom I served. 아, 좋습니다. 오. Take one. Action. 아, 여기서 이렇게 데리고? 예, 그렇죠. 공격이 바로 끝나버려요. 오우씨. 아, 느려, 느려, 느려. 기본적으로 공격이 많이 느린데? 리치가 길고 야, 나 느려 느려 그리고 하나의 공격이 거의 있고 이렇게 페이탈 블로도 기회가 되면 써보자고요. 핀시는 패스. 지금 가장 빠른 공격이 그 강킥 앞으로 강킥이에요. 이건 무릎으로 두 번 차는 기술인데 콤보 연결용보다는 상대방 공격 끊어내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프린세스 페츄런트. 야, 뭐 그렇게 했어. 아이, 어려워요.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옴니맨이 좋은 이유는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대화가 그냥 모탈 컴패스럽습니다. 약간 위트가 느껴지는 그런 대화가 없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워요. 이거 이건데 야 이것도 막히네. 그래 때려라 페이탈 블로우나 쓰고. 느려요, 느려. 나이스. 따인. 자, 일단, 페이탈 블로우도 이런 느낌. 좋아요. 이게 가장 빠른 기술인데 그것도 늦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프레임 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캐릭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옴니맨 하다가 이 캐릭터 하면 너무 답답할 거예요. 데미지는 넉넉한데 아, 이거는 고수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게임에서는 그 기본적으로는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공격이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냐, 쉽냐 마냐, 그리고 뭐 유리하냐 이런 걸 많이 승부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라이덴 같은
캐릭터들이 강캐로 딱 자리를 잡아 있잖아요. 왜냐면은 공격 빠르죠? 대놓기 좋죠? 하단 많죠? 근데 이 캐릭터는 그냥 기술들이 정직해요. 정직한데 느려. 그런 부분이 진짜 아쉬운 거예요. 자, 아이고 씨. 와, 그래도 확실히 예전에 그러니까 아이고 씨. 요 하단은 라이덴 급이네. 요 하단은 이제 그나마 좀 하도 없는 공격 중에서 무언가를 하나 찍어내는. 아이씨. 오. 어휴, 얼맹보다 더세 보이는데? 팔레트 브루탈리티 나왔네요. 자, 요거는 쓰는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은 아시죠? 아마 해보신 분들이라 그 이때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사용해 가는지 볼게요. 확실히 로딩이 길어졌어. 너무 밋밋하다. 피크메이커 보다가 보니까. 아, 여기서 중지하고 기술 목록에 들어가서 피니셔로 간 다음에 지금 이제 브루탈리티 잡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잡는 걸로 되나 이렇게 할 텐데 고급 뷰로 들어가시면 아래 세 번이네요. 그죠? 오케이, 알았어요. 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참 린메이 느낌 좋아서 요 세 번째 압사 나올 때까지 이씨 오씨 들어가 버렸어. 근데 열맥은 이게 앞전에 나왔던 캐릭터들에 비하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하단 그렇죠? 한 번만 치고 바퀴 아래로 세 번. 아, 압사할 때 데미지가 나왔어야 되구나. 나중에 브루탈리티나 이런 영상도 따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때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여기서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올맥은, 야, 조금 많이 아쉬운데? 사실 이제 기존의 모탈 컴뱃 시리즈에서 얼맥이 보여줬던 힘들이 정말 빠르면서도 굉장히 공중 뭐 부양시키고 막 굉장히 잔인한 공격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너무 신기한데? 너무 착해졌어. 여기서 공기 부분 넣는 거는 자연스럽고 좋은데. 벌써 끊어내네. 야, 기술도 확정도 많고. 원래대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저 정도 데미지를 놔둬놓고 잡기로 성공시켜 봐야겠네. 어, 바로 연결. 많이 안 좋은데. 물론 고수님들이 쓰실 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때려야 돼요. 후. 잡기. 다시 잡기. 나를 위해서. 좋아, 고마워. 그렇죠. 이게 얼마지? 얼맥이 저런 약간 그 어떤 초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막 영혼을 막 이렇게 관절을 비트는 이게 얼맥의 재미인데. 브루탈리티에서 아, 그 느낌 바로 나오네요. 좋네요. 네, 이제 엔딩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항상 이런 거는 바로 그때 딱 처음 하는 거라 사실 고수님들의 영상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죄송하게 됩니다. 아, 대사 너무 심심해. 너무 착해. 이 밑에 이 사람들아. 오우. 맞았나? 오이씨, 잘 맞네. 오늘 확률 100%. 오세요. 굿. 별 파워. 허점이 너무 큰데? 막혀. 우와. 우와, 하다. 치고, 나오고. 그렇죠. 아우 씨. 다른 것보다 이 장면에서 명장면은 제가 못 들어. 울 때 붙이는.
아유. 자, 라스트 샷. 자, 엔딩입니다. 오. We fixed the damage which had allowed him and reimposed our collective will. But the damage went further than we thought. Without Quan Chi's aid, the spell which birthed us would fail. All of our souls would die. We freed the sorcerer from captivity. But after healing us, he betrayed us. He schemed to make us his slave once again. 배신, 배신의 배신의 배신. Combat was fierce. 오, 바로 신델파 오. He persisted, finding strength in the unique abilities of our collected soul. 파란 거 영혼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제로드가 이제 얼맥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그 욕망의 조화를 채우기 위한 이제 수련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기 통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안과 밖에서 싸워야 되는 형태인 거죠. 어쨌든 일단 엔딩 좋아요. 무난하게 통했습니다. 오, 자네 케이지 팔레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베이전 이제 관련해서 내용 한번 보자고요. 시즌 보상. 좋아요. 바이덴 저 복장이 시즌 보상에 있을 거예요. 자, 인베이전. 오, 옛날 우리가 알던 그 라이덴. 앞방벽. 라이덴 wants to connect each Earth Realm's Jinsei, its life force together. But commingling the immense cosmic power of all Jinsei will cause an explosion. 지구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지구를 날려버렸어요. 그죠? 기존에 이제 모탈 컴뱃 X나 그 전에 모탈 컴뱃 9의 라이덴이 참 고집스럽죠. 이거 뭐 다 죽여버리면 류오캉이고 저긴 쿵라오, 왼쪽이 쿵라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이 열리는 오픈 46일짜리 오케이 저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점에서 이제 스토어에서 이제 추가 콘텐츠들을 구매하거나 포인트를 지금 72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사실 시즌 아이템 대부분을 다 구하는 데까지는 사실 플레이 어느 정도만 한 하루 정도 날 잡고 빡세게 한 8시간? 너무 긴가? 이게 인베이전 자체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좀 거의 다 구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시즌 아이템은 뭐 크게 욕심내지 않고 있어. 그냥 홈랜드로 나와라 그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시즌 폭풍 그 다음에 얼맥 캐릭터 이렇게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는 또 다른 모탈 컴뱃 영상 제발 다음에는 타케다 말고 왠지 타케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아, 순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탈리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제 그 캠페인 영상 그 엔딩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따로 또 공유를 해놓을게요.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